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괴롭힘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2019년 7월 시행이 되었는데 벌써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안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감수성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법안의 취지대로 직장 내 갑질 문화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가야 할지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문가람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노동변호사로 활동 중이시죠. 조상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한다든지 업무 외시간에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피해자가 느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 교육도 1년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법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거는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아닌 것을 시키면서 거절하지도 못하게끔 하는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게 제일 괴롭힘인 것 같고, 말을 배려 없이 내뱉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배려 없는 말들을 하는 거. 전반적으로 이제 20, 30대, 30, 40대가 회사 업무에 주축이 되면서 그들도 다 상대적으로 지금 50, 60대 비교해가지고는 조직을 우선시한다거나 하는 가치관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서 업무 환경이 유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 제 부하직원 지각을 자꾸 하는 부하직원이 있어서 지금도 한 10년 전 얘기인데 심할 썰을 계속 다시 써라고 고쳐 써라고 이렇게 좀 일부러 이제 저는 그걸 좀 고쳐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사지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아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 친구한테 그 괴롭힘일 수 있었겠죠. 제 입장에서는 자꾸 5분 10분 늦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직장이라는 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원하는 걸 하는 게 그걸로 내 보수를 받는 게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개개인이 느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외부 압력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쌓여서 내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직장 구성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먼저 네 분께 직장 내 괴롭힘의 현 주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히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성 변호사께서는 네. 직장 내 괴롭힘 현 주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도입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그게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아주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도 초기인데 그래서 부족한 점도 많고 앞으로 고쳐가야 될 점도 많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기업을 자문하면서 느끼기로는 사내 구성원이나 기업의 인식이나 관행에 예.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법하고 기업, 그다음에 구성원, 당국 다 개선할 점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노총 장진희 위원께서는요. 이게 괴롭힘 금지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뭐 사회 생활하면서 그냥 감내해야 될 어떤 그 정도였다면은 이게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제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제 법제도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앞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전이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개인 차원에서 변화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조직 문화가 바뀌었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조직 문화까지는 변환되지 않았다. 그냥 개인 차원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온도차는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유정 위원께서는요. 네, 인식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부작용도 동시에 되게 많았고요. 또 이제 괴롭힘은 자기 기분 상해죄 이런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저는 애초부터 괴롭힘의 개념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해외에서는 괴롭힘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법을 따로따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애매하게 합친 형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 기준도 되게 모호해지고 어디까지가 괴롭힘 범위냐 이것도 모호해지고 예.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현장에 혼란을 미치고 있고요. 예. 뭐 괴롭힘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말씀을 주신데 자세한 내용은 예. 잠시 뒤에 토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가람 노무사 교수님. 저 장진희 연구위원님이랑 조상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너무 동의가 되는데 첫 단추이다 보니까 벌써 뭐 지금 완성된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점차 뭐 조직 문화를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서 효과성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조금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개선점이 더 필요한지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니 뭐 제가 법학자도 아니고 앞에 이제 변호사님이랑 노무사님 계신데 제가 법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제 76조의 1항, 76조의 3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두 개 조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의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에 사용자가 해야 될 조치 이 이제 두 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충드려서 말씀드리면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신고가 접수되면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실로 밝혀졌을 때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애매모호한 그 정도로 약간 지금 괴롭힘이 들어와 있는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예. 관련 부분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문가람 노무석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 5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일 텐데요.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다음 해였던 2020년엔 7,398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노동부에 접수가 됐었고요. 예. 작년 한 해에는 15,801건이 접수돼서 2배 이상이죠.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내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신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기고 나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 조 변호사님. 예. 이게 정말 괴롭힘이 늘어나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법이 있으니까 아 이제 신고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지도가 높아져서 더 늘어난 걸로 봐야 됩니까? 상당히 전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저는 그 인지 감수성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굉장히 직장 내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컨대 제가 직접 실무를 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 막말은 계속 있는데 그 막말의 정도, 심각한 수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공공기관이냐 사기업이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대신에 이제 종류는 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뭐 뒷담화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미묘한 것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게 괴롭힘 숫자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게 성격이 좀 변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인지감수성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지감수성도 그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거 굉장히 민감해졌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그 기준 자체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것을 막말로 안 보던 것들을 이제 막말이라고 하는 사회공동인식이 생긴 거죠. 예.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되고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 지난 5년간. 네.
일단 일정 부분에서는 신고하면 이제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확산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이 신고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2013년 11월에 발표한 조사가 있는데요. 예. 저희 직능연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1200명을 할당 표집해서 조사한 건데요. 신고한 사람의 비율이 3.3%. 예. 근데 허위 신고 당한 사람은 1.4%였습니다. 근데 특히 이 피해율이요. 20대, 30대 사이에서 높아요. 허위 신고 당한 피해율이요.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을 약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 괴롭힘 신고를 악용하는 게 상당히 적지 않다는 거죠. 또 동시에요. 목격한 사람도 2.4%예요. 이건 뭐냐? 허위 신고가 그냥 나 허위 신고 당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만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라는 거죠. 네. 소영이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조사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게? 2023년 9월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9월이고요. 조사 방식은 아까 할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경화인구 조사 바탕으로요. 성별 네.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말씀 재차 드리도록 하고요. 장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조직이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해식 문화도 좀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상하 간에 또 인식도 좀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약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어떤 그 괴롭힘의 형태가 약간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아 내가 그간 해왔던 것들이 괴롭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민감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감수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뭐 회식을 강요한다든지 어디를 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감소가 됐는데. 예. 문제는 표면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유형의 그 괴롭힘은 줄어들었는데. 괴롭힘인지 아닌지 약간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무형의 괴롭힘의 형태 은근히 따돌린다든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은 어떤 이러한 형태들 이런 형태들은 제가 2019년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로 바뀌지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문화들이 우리 조직 문화에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데 민감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러니까 회식 문화라든 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어떤 무형의 형태들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약간 조직 문화로 남아있다. 예. 약간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경계선에 있는 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과는 검사가 보시기에는 신고 건수는 늘어났다. 피해 경험률은 감소했다. 어떤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갑질 119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예. 설문조사의 내용은 직장갑질 119가 직접 시행을 했었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비율은 실제로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 자체를 못했던 경우가 있죠. 뭐 까라면 까야지. 뭐 우리 월급에는 갈굼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막 이런 식의 우리 합리화 그런 군대식 조직 문화를 당연시하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인지조차 모르다가 사실상 저는 문제가 문제라는 걸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언어를 정의해주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나의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법이 생기고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고 그러면서 신고가 단순히 우리가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다라고 예. 인지를 하면서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예. 있습니다. 신고 건수는 늘어났다. 그만큼 인지 감수성은 높아졌는데 실제로 피해를 경험했냐 보면은 이전만큼 그 정도로 경험하지는 않았다. 조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신고 건수 중에는 진짜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겠지만 네. 허위 신고, 네. 악성 신고 이른바 갑이 아니라 의뢰 갑질도 포함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게 참 여러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냥 결론부터만 말씀드리면 예. 그 실제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예컨대 승진, 평가, 배치 등 인사상 불만이 좀 있어서
그 신고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사하고 불안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역시 그 신고 내용이 부실하고 결국 뒤에 뭔가 부당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될 때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직원들끼리 공모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 이제 좀 더 극단적이고 그 대신에 좀 드문 케이스인데 예컨대 그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예.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협박을 하고 또 그것을 언론 공개를 하겠다. 이제 특히 그런 형태가 많은데요. 그런 형태가 뭐 저는 직업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예전에야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용할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제도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허위 신고라는 게 그 실제로 제가 판결이나 판정례 같은 걸 찾아보면 잘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허위 신고가 일어나는 게 교묘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조 변호사께서 뭐 파기 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분야도 아시면 전체 피해 건수 신고 중에서 대략 그냥 추정컨대 허위 신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그게 아까 전에 서 박사님 뭐 2% 정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외국에서 그 이제 성추행 등등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그 허위 신고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통 한 5% 정도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또 제도가 다르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제 감으로도 좀 비슷합니다. 예. 예,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 신고가 교묘하다는 말씀 좀 드리다 말았는데 그 신고를 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만 신고를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되는 행위를 다 모아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예컨대 10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중에 6개, 7개 정도는 상당히 근거도 있고 그게 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 3개 내지 4개 정도가 문제인 겁니다. 뒤섞여 있는 거네요. 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허위 신고라고 지적을 해서 그 허위 신고 문제 삼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이나 판정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증거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신고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서희원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신다면 사례는 또 조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국의 경우도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외국의 그런 허위신고의 경우와 국내의 경우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허위신고가 많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굉장히 소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례 수준으로 나오지 이렇게 통계화된 경우가 거의 안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통계로 나오잖아요. 허위 신고가. 그리고 이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교묘하게 그 전략적인 허위 신고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감정적인 허위 신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긴 당했어요. 분명히. 근데 가해자를 신고하기는 어려우니까 엉뚱한 사람을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진술은 되게 뭘까요? 구체적이죠. 네.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가해자를 막 옆에서 말려준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화풀이 하듯이 그 사람을 신고하는 방식. 아니면은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퉜다고 신고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마치 어린 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일단 우리가 이 피해 신고를 직장 갑질 피해 신고를 악용하는 경우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절대적인 다수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재차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국노총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작년에 2023년도에 그 저희 노총 조합원 1,600명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당했느냐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예. 조사할 때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괴롭힘을 당했냐 이게 아니라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아니면 언어폭력, 따돌림, 직무배제, 제도적 제한 이렇게 총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한 61.5%, 그러니까 한 5명 중에 3명꼴로 최근 3년 이내에 직장 내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나타났는데 예. 네, 보니까 이제 남성보다는 그래도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더 노출되고 있더라. 이게 이제 민감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성이 뭐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냐? 이건 아니고요. 남성도, 남성 중에 괴롭힘을 경험한 비중도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떤 젠더?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괴롭힘이라는 거는 이, 젠더라기보다는 직급으로 봤을 때 괴롭힘 피해자 중에 대리급 이하가 한 90%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젠더를 넘어가지고 하급자, 상급자에서 하급자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상급자와 하급자 간 어떤 조직 문화, 조직 문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민간기관보다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확실히 수직적이고 약간 경직돼 있고 위계적이다라는 걸 나타났는데 민간부문보다는 약 공공부문이 괴롭힘 발생률이 한 20% 정도 높은 그런 수치로 나타났고요. 예. 저는 이 조사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결과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괴롭힘 피해자가 그러면 당했을 때 뭐를 했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구제책이죠. 예. 네. 결국에 뭐 어떤 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든지 뭐 법원에 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퇴사라든지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응답이 거의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 이들을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지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하는 차원 또 실제 당하게 되는 과정의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구제책인데 네 분과 오늘 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이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이 뭘까? 누가 때렸고 맞았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괴롭혔냐? 그 정도나 수위는 어떤 정도냐? 성격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가람 노무사께요. 괴롭힘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법의 어떤 실효성 부분에서 구체성이 좀 상당히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현행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규정이 뭔가 모호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앞서 시민 인터뷰도 그렇고 실효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의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 하는 판단은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이후에 괴롭힘 피해 경험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법의 시행의 실효성을 나타내기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수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법의 취지랑 법문의 내용만 사실 정확하게 살펴봐도 저는 현행 발생하고 있는 괴롭힘 사안의 90% 이상 진짜 최소 90%인데 90% 이상은 명백하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앞으로 사실 이게 법이 시행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법도 저는 사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다 뭐 아니면 정확하게 그 법의 취지에 들어맞게 시행이 된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5년이고 이거는 사회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점차 판단의 신뢰도를 좀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경험을 좀 토대로 자양분을 삼아서 실효성을 높여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 노무사께 바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 노무사가 판단기로는 뭐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고요. 자, 어떤 경우가 괴롭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제가 오기 전에도 상담을 한 세 건을 했어요. 괴롭힘 상담만. 근데 오늘 들었던 거는 이렇더라고요. 상사가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괴롭힘인가요? 사실 이 얘기만 들었을 때 이걸 그 사람은 그 상사만 보면 이제 가슴이 뛴대요. 괴롭지 않을까요? 괴로울 텐데 그럼 이게 그런 괴롭힘이냐 했을 때 저는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자꾸 물어봤을 때 이거 분명히 괴롭힘입니다라는 판단을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그런 인사 좀 해주세요라는 한마디를 듣고 가슴이 뛰신 걸까요?
그 앞뒤에 맥락이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가해자분은 굉장히 조곤조곤 아니 그래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지 인사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그분이 아무리 인사를 해도 안 받았었어요. 계속 안 받으면서 본인한테는 하라고 하고 그리고 보란 듯이 다른 근로자들이 인사를 할 때는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고 이런 식의 맥락이 있었는데 사실 소거해놓고 그 행위만 봤을 때 인사 좀 하세요라는 행위만 띄워놓고 보면 괴롭힘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히려 아 이건 너무 괴로웠겠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단순하게 인사하는 괴롭힘인가요? 이거 반말하면 괴롭힘인가요? 이거 뭐 그러면 인사라고 하면 괴롭힘인가요? 이런 식의 질문은 조금 어렵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말씀해 주십니다. 전체적인 그림. 앞뒤 맥락 이걸 보면 그래도 괴롭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서 위원께 여쭤보면은 이런 관련 연구를 하셨어요. 네. 판단 기준에 지속 반복성이 추가돼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근데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속 반복성이 적용되어야 하는 괴롭힘이 있고 아닌 괴롭힘이 있어요. 이 둘이 나눠집니다. 해외선 법으로. 네. 우리나라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속 반복성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은 불링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넓은 괴롭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 20여 개 국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 반복성이 꼭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일회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괴롭힘은 해러스먼트라고 하는데요. ILO 비준이 얘기하는 것도 이거고요. 희롱입니까? 이거는 이제 폭력, 성희롱, 폭언, 차별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이고 신체적이고 예. 가시적인 그런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별도의 법으로 해외선 구분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같이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저희 지속반복성은 불링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희 우리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건데요. 우리나라 근로자들 대다수가 주 1회 이상 반복되고 뭐 기간에 따라서 뭐 이제 2~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나라 근로자 집단 지성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결론이 참 흥미로운 게 해외의 유명한 연구자들 정말 이름을 예. 날린 그 연구자들도 거의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행위의 객관성이 있어야지 괴롭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로자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상식적인 범위. 예. 예.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와 해외 차이인데요. 아까 그 노무사님은 맥락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동양권의 특징입니다. 맥락에 집중을 해요. 서양에서는 행위 자체 객관적인 그 특성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행위가 상식적인 범위냐 그리고 이게 지속 반복성이 있느냐 이게 괴롭힘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예. 지금 서 의원께서는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실천 노동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이게 괴롭힘이냐를 참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건데 조 변호사님은 실제로 이제 법을 다루시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속 반복성 문제가요, 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5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위원회하고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급심 판결들은 지속 반복성을 요건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판결문에서는 빠짐없이 다루는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속 반복성이라는 게 숨어 있는 어떤 요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 반복성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형태로 해결하든 간에 지속 반복성이 약한 형태건 강한 형태건 요구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신고가 좀 문턱이 높아져가지고 비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되더라도 리스크가 더 높아지거든요. 만약에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낙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맞는데 그 지속 반복성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들이 자연스럽게 지속 반복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맥락을 고려한다는 얘기하고도 좀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고려하느냐는 좀 생각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서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게 뭐 일정한 기간의 횟수 같은 것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불링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하더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불링을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반대. 아, 예, 죄송합니다. 허리스먼트.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허리스먼트는 아까 예. 뭐 폭력이나 희롱이나 여러 차원에서 설명해 주면 불링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갑질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전 좀 더 학문적인 정의도 있겠지만은요. 예. 저는 그것을 좀 뭉뚱그려 얘기하면 사내 갈등, 사내 인간관계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그 어떤 악의성이라든가 그것이 가지는 그 위해의 정도 같은 것이 사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규율될 정도까지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악의적인 의사에서 뒷받침되면은 그것은 하레스먼트에 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 반복성이라는 그 요건 자체가 상당히 그것을 하나의 의미로 포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고려는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장의원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노총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게 경계선에 있는 거 아까 경계 지점을 참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이 뭐 인간관계를 좀 폭넓게 가지.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사 생활하겠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둔감한 사람만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이 괴롭힘에 대해서 규정되는 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 지속성이든 반복성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노총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네. 이 금기법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피해자가 어떤 그 행위자의 어떤 특정 행동으로부터 내가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일회성이든 반복성이든 어떤 맥락이든 간에 그냥 특정 의도를 갖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신고가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고가 되는 상태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이게 실제 괴롭힘인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불편함인지 이 경계가 지금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괴롭힘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어떤 그냥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점을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변호사님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자꾸 오남용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오남용이 이슈가 되는 게 어떤 우려점이 있냐면은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그 그냥 결국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신고하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 이 법에 대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면은 진짜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쓸 수가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설사 그게 이 신고에 대한 그 벽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실제 현장에서의 진짜 피해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문 노무사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이제 노무사분을 찾아가서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상당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걸 원할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다면 좀 더 이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호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갑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사실 저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혼란을 줄여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변호사님께서 상당히 긴 기간 법 쪽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성희롱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 꽃뱀들이 막 이렇게 나설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아무나 여자들은 다 나와가지고 성희롱 신고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는데 사실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지금도 실제 성희롱 피해자들도 신고하지 못해요. 음지에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런 것처럼 피해자를 아무리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그럼 나도 피해자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악용하는 건 굉장히 소수고 법 시행 초기에 부작용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걸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문턱을 높이는 방법으로만 하는 건 좀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피해자의 90% 이상이 입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괴롭힘을 누가 예고하고 와서 괴롭히지 않거든요. 내가 너를 험담할 거야.
아니면 너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거야 라고 예고를 하고 오지 않는데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녹음도 없다, 뭐 CCTV도 없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허위신고다 이런 식의 누명을 쓰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분들이 지금 당장 음지로 가게 만드는 그런 문턱을 높이는 것들은 사실 정도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필요해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예. 말씀하셨듯이 판례에서 뭔가 손해액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이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 이 사람을 그래서 실형을 살게 할 거냐 이런 정도를 판단할 때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해서 당연히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애초에 판단 요건에 넣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요.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사업주가 했을 때만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예. 이거는 괴롭힘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라. 이런 사내의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둔 거라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바꿔서 말을 하면 괴로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았으면 너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저는 법이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상당히 좀... 패널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는데 최유정 위원 말씀하시고 네. 조성호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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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 이제 지속 반복성을 굉장히 이제 서포트하는 입장이다 보니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게 지속 반복성이란 건요. 피해자한테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신고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참 괴롭힘 당하다가 뒤늦게 이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신고해라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피해자한테 당신이 당한 거를 아니요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입사한 순간부터 예. 내가 당한 부당한 일을 몇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가 뭘 했냐 꾸준히 적어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괴롭힘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괴롭힘 피해를 인지하기도 훨씬 그러니까 인정받기도 훨씬 쉬워지고 사건 조사를 해서 진상 파악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해외에선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을 안 한 상태에서 피해자한테 자 너는 이제부터 가해자랑 싸워라 신고해서 싸워라 예. 만약에 사측에서 제대로 대응 안 하면 사측하고도 사측도 신고해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피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자한테 제대로 교육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짐을 이제 피해자한테 얹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법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어렵고 피해자 구제도 받기도 어려운 거죠. 피해자의 대응 차원에서 네.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도 네. 있다라는 말씀 네.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살짝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가해자 처벌 조항에 굉장히 반대하는 게 대표적으로 가해자 처벌 조항이 강력한 국가가 이제 호주거든요. 예. 호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이렇게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이 되면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나라가 됐고요. 더불어서 신고 인정 기준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처벌 조항을 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네. 조 변호사님. 네. 저는 그 문노무사님 말씀 중에서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너무나 문턱을 높여가지고 피해자가 신고를 아예 못하게 되거나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하고 좀 문턱이 좀 조금 낮긴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많이 하는 거하고 두 개 비교해 보라 그러면은 두 번째를 골라야죠. 예. 피해자가 신고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피신고인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오남용이 되다 보면은 그 피신고인이 받는 정신적 고통도 굉장히 막대해요. 그리고 그 신고를 다루는 인사 법무 담당자들도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고가 많아지면은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기업의 인사 운영, 경영 같은 데서도 상당한 지장을 줄 때가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니까 결국 문제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지현 문자캐스터.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1958님.
직장 생활 20년 넘게 해온 입장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관행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당한 일이었지만 부당하다고 감히 이의제기도 못했던 일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상사가 된 저도 후배들도 서로 조심하는 문화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밥과 콜라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직장 문화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회식 강요나 사적 심부름 등을 요구하는 관행은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없어졌어야 하는 문화이지만 법안 시행 이후 직장 내에서 달라진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5281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유도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벌써 시행 5년이 되었는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부조리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고 이걸 신고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6029님, 제가 젊은 시절 회사 생활을 할 때 전무님이 질문을 하면서 직장 동료 무릎을 발로 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이의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관은 당연히 없어졌겠죠? 1034님, 직장 내 부당한 일들이 많이 개선된 건 좋은 일이지만 법을 악용해서 보복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실수를 지적하는 일조차 주저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검열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임지연이었습니다.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조상욱 변호사, 문가람 공인노무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이제 괴롭힘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이 개선된 그것도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이제 패널 분 중에서는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 확인된 걸 보면요. 5점 만점 중에 2.7점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남자가 더 낮고요. 30대가 제일 낮아요. 우리 40대가 낮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노동시장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이제 노동력에 해당하는 30, 40대가 가장 이 법을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네. 갑질을 당해왔던 핵심 연령층에서의 개선 비율은 그다지 많이 체감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에 중요한 건 또 이 부분입니다. 직장 내에서 아예 어떻게 신고할 수가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한 거야? 이게 2차 가해 문제 심각성 부분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사실 그 노동자의 어떤 인격 침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예. 저도 당연히 이제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가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업장이 좀 작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원래 비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비밀 유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이게 다 밝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랑 좀 같이 지내면은
혹시 나한테도 뭔가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따돌리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2019년에도 조사를 했고 2023년에도 조사해보면은 물론 모집단은 다르지만 이 괴롭힘의 형태가 2차 가해 형태가 업무 시간에 없는 사람을 취급한다거나 아니면 투명인간 네, 업무 관련한 어떤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은근히 배제한다거나 어떤 이런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괴롭힘의 형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도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예.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 신고자를 온전하게 우리가 괴롭힘의 피해자로 보지 않는 어떤 그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쟤 혹시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냐. 어떤 이런 색안경을 끼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뭔가 이거에 대한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변에서 사실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네. 직장 갑질을 신고했는데 피해받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더 낙인 찍히고 피해받는 양상. 네.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 우리 문화적인 차원일까요? 뭐 제도 때문일까요? 그 제도 때문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그 괴롭힘 신고를 이유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그 괴롭힘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법은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죠. 근데 2차 가해가 실제로 있고요. 2차 가해가 원인이 여러 각도가 있는데 우선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 부족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맞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 비밀을 폭로하거나 기타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 중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해서 신고인이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2차 가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기업이 5년 돼가지고 많이 세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 운영상의 능력이나 경험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예컨대 분리 조치 같은 게 있는데 분리 조치는 굉장히 세밀하게 행해져야 되고 단순히 장소적 분리뿐만이 아니라 업무상 분리까지 예. 제대로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경영진들은 아직 세대 차이도 있고 그 이제 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영진에 의해서 낙인 효과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기업하고 신고인하고 만나는 접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보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근무지도 있고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가해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가해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농부사 보기에는 이게 2차 가해가 더 큰 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훨씬 더 큰 괴롭힘일 수 있는 게 사실 그냥 당사자 간에 신고인, 피신고인만 있었던 그런 괴롭힘 사안이 오히려 저 사람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왜 신고했대 하면서 따돌림으로 번지기도 하고 예. 근데 또 우리 법상 변호사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데 불이익한 처우라는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이 되면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 신고 를 이유로 한 뭔가 괴롭힘 그러니까 뭔가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험담 저 사람이 신고했대 하는 이런 뭐 속닥속닥거리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상 법으로는 규제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별개의 괴롭힘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이 사안을 또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아마도 입법의 미비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문화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가 워낙에 뒷담이라고 할까요? 다른 얘기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문화가 있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작은 조직 일수록 비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퍼져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은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기분 상해죄의 형태를 여기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괴롭힘 신고가 되면은 조직 문화 그러니까 조직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흔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 제3자지만 영향을 받아요. 그게 그냥 불편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신고의 원인을 피해자한테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해자가 왜 2차 가해를 하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사실 해외에서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보면 존재는 하지만. 왜냐. 근데 우리나라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현재
그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사건 처리 정식은요.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징계 비징계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전혀 주지를 않아요. 그냥 팩트만 체크하고 징계 비징계 이렇게 결정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2차 가해를 막고자 하는 걸 목적으로 가해자한테 정보를 거의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가해자 정말 명백한 가해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뭘로 신고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신고됐는지를 알아야지 자기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아예 박탈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요. 진짜 나쁜 가해자인데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행사를 못 했으니까. 그러면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회사를 원망하긴 힘드니까 피해자를 원망하고 보복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대치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은 뭐든 그냥 잘한다 했잖아요. 잘못해도 굳이 안 꼬집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회 기득권층으로 여기저기 이제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뭘 해도 괜찮아 이런 태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가. 그리고 지금은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전반적으로 왜냐 자녀를 한둘만 낳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이른바 과보호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인데 장영국이 안 여쭤볼 수, 이 위원 장영국이 안 여쭤볼 수 없는 것이 가령 이제 큰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텐데 숫자가 많지 않은 작은 기업들 근로자 숫자가 또 상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조직일수록 이런 상황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023년 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괴롭힘의 발생률이 높더라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이게 그러면 왜 나타나냐고 보면은 이게 그 사업장이 뭐 방관한다거나 부추긴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직장 내 괴롭힘 법이 현장을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왜냐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사업장일수록 이 누가 신고자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친다면은 그럼 문제는 이제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 피해자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물리적으로 분리할 공간이 없고 문제는 우리의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의 그 모든 처리 의무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요. 사용자가 접수하고 사용자가 조사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이 사용자와 어떤 그 안에 있는 노동자 간의 어떤 뭔가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신고자가 피해자죠. 피해자가 어떤 이 메인 주류에 못 꼈을 때의 경우 그럴 경우에 이 작은 사업장에서는 이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사실 퇴사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이 법이 이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30인 미만만 가더라도 분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럼 사업자한테 뭐 유급휴가를 줘라라고 법에는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업주가 10인 미만 사업주가 너 괴롭힘 신고했으니까 너 유급휴가 가라고 하는 사업주가 과연 있을까라고 유급입니다. 유급. 네. 무급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운동부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후 제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직장 내 괴롭힘 법에 명시가 돼 있느냐.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형사처벌받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자, 기업이 되겠죠. 아니 너무 이렇게 이게 확산되고 이런 거 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칫 사용자가 기업이 고용주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우선 현행법은 사실 조사를 해라. 피해자를 보호해라. 또 가해자한테 적절하게 조치를 해라. 사실 이거밖에 정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뭐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으로 같이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주된 것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쨌든 회사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사실 여기에 취지가 있는 건데
회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팀이 따로 없는 곳들도 많고 그냥 회계 담당자가 갑자기 뭐 사건 발생했으니까 네가 좀 이거 좀 처리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소규모 사업장이 정말 이걸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가 줬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법 시행 초기 2019년 2월에도 나왔고 23년 4월에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개정판까지 나와서 그래도 4년 만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좀 많이 구체적으로 됐겠지 하고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사 과정에 뭐 피해자 조사, 뭐 가해자 조사, 뭐 이런 조사 순서 그런 흐름 정도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조사를 객관적인 진술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유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알 수가 없고 하다못해 담당자를 그러면 피해자한테 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회사는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피해자가 모르는 채로 그냥 조사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사건이 끝나요. 그 법을 어긴 게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법이 있지만 반쪽짜리의 보호만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조 변호사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후 조치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되거나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되지 못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까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외국에는 그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 워크플레이스 하래스먼트인데 그 워크플레이스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있어서의 괴롭힘이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연구도 활발하고 저서도 많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부족해요. 그래서 까닭을 떠나서 저는 문노무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괴롭힘 제도가 생긴 다음에 등장하는 현상이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조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에 따랐을 때 공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공정하다고 하는데 그 공정함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 해결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그 절차가 확립이 돼야 그 사용자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되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 등등까지도 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변호사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의 이 도로교통 관련 법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아예 사고 나지 않는 도로 자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그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대책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 위원님. 사전에 지금 괴롭힘을 건절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당하고 나서 피해를 입고 나서 신고를 하는데 사전에 건전하기 위한 어떤 대책, 방안 있을까요? 일단 잘 대응을 하는 나라들, 이제 피해율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높았다가도 낮아진 나라들 보면요. 공통적으로 예방중심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근데 예방중심 정책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해외 그 나라들은 조직 심리학자들이 제도화를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 그걸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둔 거죠. 그래서 굳이 징계를 하지 않아요. 굳이 사건 조사하지도 않고 조사까지 가지도 않고 화해를 이제 조정하고 중지하는 이런 걸로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신고된 순간부터 꾸준히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이거 성찰. 그리고 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화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건 가해자가 더 이상의 가해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애초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전문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양성을 했어요.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 수준에서 벨기에는 한 줄 더 떠서 관련 석사학위 플러스 1.5년의 그 전문 교육 플러스 5년의 자격, 5년의 그 경력 이것까지 갖춰야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된대요. 많은 전문가의 된대요. 양성과 배출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진단하고 뭐 혹시라도 위기 요소가 있다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시작 단계부터 이걸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가 양성을 안 했죠. 장재민 위원께 여쭤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제기하시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직장 내에 이런 관련된 의무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직장 내에서 교육을 더 강화하는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예방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포커스를 둔 예방 교육이 아니라 그냥 조직 문화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조민호 선생님.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2차 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강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반대하죠. 네, 왜 반대하냐면은 저는 괴롭힘 제도가 굉장히 귀중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비돼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섣부른 접근입니다. 이게 괴롭힘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괴롭힘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심지어 형사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괴롭힘의 범위가 법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형 법정주의가 되면 고의가 요구가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개념 규정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인정이 됐을 경우에 결과가 너무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 제도를 개선하긴 하는데 괴롭힘의 정의 규정을 좀 바꾸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도의 운영 측면, 그 소프트한 측면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괴롭힘 제도가 적당하게 운영이 되려면 제도적으로 그 하드웨어가 잘 돼야 되지만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제고가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조사라든가 그 처벌이라든가 사후 조치라든가 하던 것 자체도 완전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인식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가 사내 갈등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신고를 한다든지 예. 그 신고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맞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그것을 비밀을 폭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드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도가 아니라 그것은 소프트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괴롭힘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여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것은 너무 단선적인 접근이다. 알겠습니다. 예. 문 노무사께서는 주로 이제 피해 입은 근로자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실 텐데 처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주에는 브로디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법이 있고 굉장히 강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무조건 일벌백기가 정답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확실히 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돼 있고 이건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걸로 실제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형사처벌의 책임까지도 묻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정말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그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럼 명백하게 지금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고 싶다 하면 사실 시행령만 바꿔도 돼요. 시행령은 그냥 고용노동부령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 한 줄만 딱 바꿔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 정도인데 굳이 어렵고 험한 길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뭐 가해자를 그러면 얼마나 처벌을 하지 막 이런 고민을 갈 필요가 있나 굳이 이렇게 선악구도로 가는 것보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좀 궁극 적으로 조직 문화가 계속 개선이 돼서 내가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다라고 모든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게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 법 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분이 끝으로 1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부분의 개선에 좀 더 집중이 돼야 할지 먼저 조상욱 변호사 같아요. 네. 1분이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괴롭힘 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인사 법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정보 공유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예.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괴롭힘 신고가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괴롭힘 제도가 괴롭힘인데 인정이 안 된다든지 괴롭힘이 아닌데 인정이 된다든지 둘 다 괴롭힘 제도의 정상적인 건전한 운영에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그런데 괴롭힘이 아닌데 괴롭힘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대응이다. 그래서 예. 기업이 정신 차리고 괴롭힘 제도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을 조금 더 좁혀 줄어들어서 50초 시간을 주신 장진림 위원께서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괴롭힘 금지법이 들어오고 개별 노동자의 인식은 지금 상당히 민감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인들이 모여 있는 조직의 그 조직 문화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괴롭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은 자꾸 사후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괴롭힘이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사후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짧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소규모 사업장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을 여기는 신고를 하면은 사실 그냥 퇴사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박사님이 중재할 수 있는 기능,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우리가 뭐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별도의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예. 지금 시간이 네. 끝나야 되는 시간이 네. 30초만요. 네. 저는 이제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학교 괴롭힘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부모의 괴롭힘을 담고 그리고 나서 성장해서 다시 괴롭힘을 하거나 아니면 당하는 예. 부모가 되고 연결이 되거든요. 동시에 같이 교육을 해서 같이 개선하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현상이 있는 네.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문가름 노무석 교수님. 네. 저희 직장갑질 119 블로그에 오시면 저희 7월 18일에 있었던 토론회 자료집에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 요구안들이 다 담겨 있는데 네. 우선 신고 절차를 뭐 명확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나 사용자도 하다못해 가해자까지도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절차상의 완결성을 좀 높여서 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나가자 하는 식의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너무 제가 서둘러게 해서 죄송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돼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 섭취, 또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하여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강조되는 직장 내 괴롭힘 법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